브라질 국기 안 보고 잘 그렸어요? 똑같이?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17살 임지윤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마테라고 합니다. 마테우스 씨, 혹시 나무 위키 아세요? 그냥 들어봤는데 다 한글이니까 검색 많이 안 해요. 대신 위키백과 그거 많이 써요. 나무 위키는 약간 한국에서 위키백과사전? 약간 네.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은 브라질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궁금하다. 무슨 정보 있는지. 포르투갈어를 많이 쓰네요. 아, 네. 우리 모국어는 포르투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스페인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포르투갈. 역사, 독립선언이. 네, 아, 있어요. 오. 그 포르투갈 때문이지. 공화국이었는데 독립 얻었어요. 원래 식민지였어요? 네네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딱 독립선언 약간 뭐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아, 그래요?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종전가 없었어요. 한국처럼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왕이 아, 브라질 좀 독립해야 될 것 같다 하자. 포르투갈 왕이랑 얘기해보고 당연히 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에 독립 됐어요. 아이 무섭다. 저 브라질 역사에 대해 그렇게 잘 넓은 게 26개가 있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작은 도 있고 아주 큰 거 있어요. 아마조니아라는 주 있는데 제일 커요. 거기서 아마존 숲이 있어요. 네, 고향이 거의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랑 비슷해요. 제일 거의 제일 작은데 한국이랑 비슷해요. 제일 작은 게 비슷하세요? 네.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는 한국의 몇 배 정도가 되는지. 아이, 그거 당연히 모르죠. 아, 그래도 대략 10배? 몰라. 맞아요. 브라질은 그 우리 지구의 호빠라고 해요. 왠지 알아요? 아니요. 숲 많았어. CO2, 그 산소. 어, 과학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나무 많으니까 아마존 그거 우리 브라질 호빠예요. 국기에 27개 별이 있는데 26개가 주래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거 수도요. 그거 하나만 있죠. 그거 그 아래에 있는 거 26개. 아, 이게 예, 이거 다 주, 뭐든 주. 그리고 그 혼자 있는 별, 우리 수도. 초록색, 우리 숲. 되게. 노란색하고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우리 물. 브라질은 세상에서 제일 물 많아요. 그럼 저 노란색은요? 우리 금. 아, 금? 예, 네, 금. 골드. 아, 좋다, 금. 브라질 국기 안 보고 잘 그렸어요? 똑같이?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똑같이 별 자세도? 그거 절대. 자신 있긴 있어요. 오, 27개의 별은 총 9개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특히 2번 아니면 6번인가? 우리 여권에서 있는 거예요. 별자리. 2번이나 6번, 아마 6번이, 6번 맞는 것 같아. 우리 여권에서 있어요. 6분 이렇게 별.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미처 몰랐어요. 우리 이렇게 안 배워. 성조기와 마찬가지로 주의 개수가 늘어나면 국기의 별도 함께 늘어간다. 태어나고 나서 혹시 늘어난 적 있어요? 국기에 있는 별? 아, 모를 거야 전혀. 아, 어렵다. 나도 몰랐어. 근데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진짜로 나만 아니야. 확실히 이제 같아. 이걸 보면 알지 않을까요? 아, 네. 친구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이거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이 역사표 보니까 여기 포르투갈 식민지가 요정 되거든요? 그쵸? 근데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지금 사이는 어때요? 포르투갈 한국이랑 일본 사이 그런 사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무관심. 옛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별 신경 안 쓰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포르투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발언 발언. 아니, 왜냐면 이거 좀 개인적인. 근데 보통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고 싫어하는 거 아니라 그냥 무관심. 근데 약간 무관심, 싫어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는 편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진 않아. 맞아요. 저 이탈리아인 게 엄청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왜
많이 살고 있을까요? 아, 브라질? 식민 단계였으니까 일단 포르투갈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브라질 되게 큰 나라예요. 근데 브라질 도형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져오자. 그래서 포르투갈 와서 무조건겠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좀 빌려줄까 사람들? 그래서 가져왔다. 이탈리아인들 많나요 저희들? 독일에서 빌려줄까? 빌렸어. 일본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인이 브라질에 내서 쓴 의견들을 제가 모았거든요. 인구 과반이 가톨릭교를 믿는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 목주가 됐다. 우리 가족은 가톨릭인데 거의 다 가톨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글쎄요. 근데 오늘 가장 많이 한 말. 근데 거의 다 가톨릭인데 이렇게 아, 나 너무 가톨릭이야. 아니야. 그냥 가톨릭. 가우초 알아요? 가우초? 가우초. 아, 가우슈. 그걸 읽다가 한국인들은 좀 브라질 사람들에 비해서 몸이 작잖아요. 네. 한국 남자들. 좀 소심하고 약간 내향적이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이쁘잖아면 게이츠 같은. 아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무랭가게도 옷 공유 입는 것도 좀 남자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머리 하는 거? 편견이 좀 심한 거 같아요. 그렇죠 심해요. 특히 남자들한테 관리 조금만 하면 이거 안 된다. 나 그거 브라질에서 제일 나쁜 점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이 포인트에서 한국 되게 발전 잘 됐어요. 지금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아이돌이나 연예인?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일단 안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꾸미는 게 더 자기관리를 잘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딱히 그런 편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늘은 한국의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브라질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국기에 있는 그 별? 그냥 찍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다 의미가 있었다. 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브라질 사람들 내신에 너무 죄송합니다. 브라질 사람들 나 실망 서운하게 해줘서 미안. 혹시 틀린 거 있어요? 설명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